안녕하세요. 카이즈유 김상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즈유 윤수정 기자입니다. 제규어는 XK 시리즈부터 모터스포츠에 걸맞는 스포츠카를 만들어내 1950년대부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후 C타입, D타입, E타입을 출시했고 그 후속으로 역동적인 스포츠카 F타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제규어 F타입 SVR은 F타입 모델 중에서도 가장 고성능을 발휘하는 모델로 최고 출력은 575마력, 최고 시속은 322km에 달합니다. 또 상시 4륜 구동 방식이 적용돼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F타입 SVR을 정확하게 평가해줄 카이즈유 테스트 드라이버 강민수 선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 선수. 안녕하세요. 핸즈 모터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는 팀 MSS 소속 강민수입니다. 그 강민수 선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는 F타입 중에서도 SVR이거든요. 네. F타입 타보셨죠? 네. 예, F타입. 원래 R을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그러세요? 네. 예. 근데 그 R 모델보다 더 고성능이잖아요. 저 향이 드립이죠. 예, 그죠? 그래서 뭐 같은 엔진을 조금 더 튜닝을 거쳐가지고 SVR 버전을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오늘 이 SVR F타입의 최고봉인데, 네. 외관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평가해주세요. 네. F타입에서 가장 고성능 버전 SVR을 레이서가 보는 눈은 어떤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강민 선수? 일단 그냥 봐도요. 네.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거의 뭐 레이스카 수준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예. 덕트가 지금 장난 아니게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쪽 뚫려 있는 부분이 거의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V8. V8 슈퍼차저 엔진을 식혀주기도 하면서 또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네, 주입을 네, 흡입할 수 있는... 있도록, 그죠? 예, 이런 부분이 대단히 잘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타이어 쪽도 어떻게 보면은 주행풍으로 네, 식혀줄 수 있도록. 네, 네 브레이크랑 네, 다 그렇죠. 식혀줄 수 있도록. 네. 안에 그런 부분 예. 맞아요. 다 들어가 있고. 아, 제규어라고 여기 이름이 딱 써있네. 아, 멋있다. 멋있죠? 네. 다 자기 제규어. 우리 제규어야. 네. 보여줄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규어라고 써있는 밑에 보면은 이쪽 부분도 뚫려 있어요. 이거 봐봐. 봐봐요. 뚫려 있죠. 저는 이건 폼인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죠. 아, 네, 진짜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딱 들어와서 이쪽 부분도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쭉 나와서 바람길. 바람을 줄 수 있도록 바람길을 제공했고. 뒤 타이어 사이즈가 제가 봤는데 305 사이즈예요. 우와. 엄청 크죠? 네. 265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265인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비싼 타이어인데. 그렇죠. 피사. 이태리의 피사 타이어인데 이게 지금 되어 있고. 휠 디자인도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SVR. 그리고 후면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후면 진짜 제가 웃는 이유 아시죠? 네. 네. 야, 이게 제규어 차 맞아요? 제규어 차는 원래 보통 스포일러를 약간 숨겨놓다가 그렇죠. 뭐 좀 달리면 살짝 올라오게 해주는데 100km 이상에서 달렸을 네. 때 살짝 올라왔다가 뭐 들어간다던가 네. 그러는데 이건 뭐 거의 뭐 대놓고 그냥 네, GT칸데요 GT윙을 그냥. 그냥 이렇게 달아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게 이제 GT윙처럼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이렇게 버튼으로 가변 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서 지금 되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운 포스를 더 낸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최고 성력을 더 낼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민수 선수랑 저랑 지금 이 차에 거의 반했어요. 네, 완전 반해버렸는데 우리 유일한 와. 여성 MC 네. 윤수정 기자가 본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이 F타입 어때요? 일단 여성이 이 차를 봤을 때도 충분히 빠질만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바디 자체가 네. 되게 유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S라인? S라인. S라인, 그렇죠. 좋은 편인데요. 네, 좋은 편이죠? 네, 부드럽게 네. 돼 있어서 그 부분도 마음에 들고 네. 저는 그 테일 램프 있잖아요. 테일 램프. 네, 이게 네. 켜질 때 이렇게 딱 보면은 왜 여성들이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면은 눈화장.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잖아요. 아, 네. 오늘 내 눈화장이 네, 너무 잘 됐어? 네, 두 배는 더 예뻐지거든요. 두 배 예뻐져요?
그럼요. 아. 아. 나 오늘 나 눈화장 오늘 잘 돼서 오늘 아 오늘 좀 이쁜 것 같아. 뭐 이런 거예요? 잘 됐는데. 아. 어디 한 건가? 네, 이게 딱 켜질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아, 윤수정 기자가 아주 좋은 부분을 딱 체크해 줬는데 이 F타입은 디자인이 아주 훌륭한 차고 제규어에서 디자인적으로도 가장 최고의 디자인. 그렇죠. 이 외관을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타보고 싶어. 빨리 타보고 싶으시죠. 네. 네. 이제 강민 선수도 모셨으니까 우리 이제 스피디움 서킷으로 가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피디움 타러 가시죠.